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위에 이제 하우스 정리도 싹 했고요. 지난번에 꽃을 좀 많이 사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육이들을 다 빼놨기 때문에 또 거실에는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다육이를 오늘 다 정리해 놓고 꽃 화분 꽃가리도 다 해가지고 네, 여기 안에다가 이제 또 예쁘게 꾸며 볼 생각이고요. 다육이는 거의 이제 밖으로 빼놓을 생각입니다. 아주 추운 날은 좀 이제 들여놓을 생각이고요. 근데 생겨서 다육이 하우스 두께가 생겨가지고 생각보다는 덜 추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도 계속 제가 비올 때도 거의 좀 하루 이틀은 내놨거든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이상은 없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온 상태에서도 이게 계속 이게 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화분이 비슷한 것들끼리 그냥 이렇게 쪼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때는 그냥 좀 마구잡이로 여기다 그냥 많이 내놓을 욕심에 그렇게 정리 정돈을 잘안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비슷한 화분끼리 이렇게 정리를 쭉 했답니다. 여기뿐 아니라 이렇게 쪼르고 그리고 밑에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비슷한 화분끼리 정리해봤어요. 네, 미파, 마왕, 네, 이거는 이제 나자가 여기도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개구리 화분하고 냥이 화분. 다이소에서 산 화분이죠. 이거 1,500원인가 주고. 네, 그리고 이 화분, 이제 비슷한 화분끼리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모아봤고요. 밑에도 또 비슷한 화분끼리 이렇게 모아봤어요. 지난번에 산 선반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봤답니다. 옆에는 이제, 뭐죠? 염자. 염자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아모르 파티. 조금씩 조금씩 예쁘게 물 들어가고. 요거는 하이트 그린이 부분에 심겨져 있는 거두 개, 이제 요것도 이제 두개 비슷한 화분끼리 이렇게 모아놨고요. 요것도 이제 비슷한 화분끼리 이렇게 모아놨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다육이, 저기 햇빛을 저쪽에 보라고 이거 돌려놨는데 여기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도자기 화분 비슷한 거두개 같이 놨고요. 요것도 화분이 비슷하죠. 금황성 심겨 있고 골드라벨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화분끼리 이렇게 모아놨고요. 여기 밑에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쪽에도 어떻게 정리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비가 올라나? 네, 날씨가 조금 네, 바람도 불고 스산해 해지는 상태네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막은 화분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밑에는 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도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요. 이게 이제 비슷한 화분끼리 모았는데 이게 좀 높낮이가 똑같다 보니까 화분이 뒤에 거는 좀잘안 보이네요. 네, 요 앞에 것도 이렇게 비슷한 화분끼리 정리를 해봤고, 좀 여기는 좀 약간 그린 계열과 파란색 계열 아이들을 조금 놨어요. 화분을.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물좀 조금 잠깐 조금씩 들어있는 아이들, 네. 루비고 론 에반스처럼, 네, 이거는 TP하고 타이니 버거예요. 위에 옥탑방에서 아주 잘 굳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는 연봉이고, 네, 요거는 석연화. 석연화 금.
이거는 연종 복랑금. 네, 이거는 소인재 금. 네, 이건 수연. 오팔리나. 네, 화분이 다 보셨던 것들인데, 소인재 금. 그리고 수연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 비슷한 화분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창만 났어요. 여기는 좀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렇게 볼건 없지만, 아무튼 여기도 창은 창끼리 모아놨답니다. 샤넬 로즈. 네. 이렇게 해서 창끼리 모아놓게 이렇게 좀 정리를 예쁘게 했어요. 큰 거는 뒤쪽으로, 앞에는 조그만 건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비닐을 이렇게 씌워놓고, 여기 위에도 뭐 이거 차각막을 좀 해줬어요. 뽁뽁이로. 뽁뽁이가 좀 차각이 이 비닐보다는 훨씬 잘 되더라고요. 여기도 뽁뽁이로 해주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뽁뽁이로 해주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다육이 정리를 거의 다 했고요. 다육이 정리해놓은 다음에는 이제 좀 꽃화분 정리를 해서 거실에다가 또 예쁘게 또 한번 꾸며볼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또 이렇게 밖에서 행복하게 또 햇빛과 바람과 가끔 비보약도 먹어가면서 행복하겠죠? 안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독수리 약간 화상해봤어요.